2019 시즌을 시작하면서 정말 뜻깊은 자리인데 너무 기분 좋은 시작이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유니폼 예쁘던데요? 너무 예쁜 것 같고요. 뭐 큰 차이가 없고 저희 또 고유만의 색깔을 또 뭐 유지가 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올 시즌도 선수들과 또 목표를 우승을 향해서 또 도전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네이밍 스폰서와 함께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올 시즌만큼 뭐 감독으로서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또 준비 잘해서 올 시즌 작년에 못 이룬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키운다라는 표현이 굳이 제가 하는 것보다는 모든 선수들에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키워서 이제 이렇게 성장한 선수들이고요. 어쨌든 올해도 뭐 많은 선수들이 또 좋은 선수들이 입단을 했기 때문에 잘 준비하다 보면 그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선수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좀 빠졌던 선수들은 회복세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빠른 쪽으로 좀 잘 되고 있고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어쩌면 뭐 개막에 맞춰서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키움 히어로즈의 홈 유니폼과 원정 유니폼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유니폼의 색상은 구단의 대표색으로 통용이 됩니다. 히어로즈는 그동안 버건디색을 사용해왔습니다. 사실 이 버건디 색상을 확정 짓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키움의 대표색인 네이비와 마젠타 핑크색의 반영도 고민했습니다만 키움 히어로즈는 그동안 히어로즈 구단이 가져온 버건디 색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알아보시고 파이팅!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손을 허리에 얹고 늠름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